고구마와 이것 함께 먹었더니 의사들도 놀란 기적이 일어났어요.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달달한 맛도 좋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고구마를 먹을 때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고, 추가로는 가장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종류 4가지 그리고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게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하여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의 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인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한 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성분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능을 가집니다. 추가로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신경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서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소화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요.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인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장활동을 활발히 해주고 대장암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는 100g당 86kcal로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혈당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 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배변활동을 도와주고 노폐물과의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비를 개선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 풍부한데 이 녹말을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가 느리고 지방분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C와 E, 베타카로틴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 유발을 하는 활성산소 억제하여 주는 기능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 손상 막아주고 생성 촉진을 하여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고구마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 체내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로 인하여 고혈압 등의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을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판토텐산이 들어있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그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인데요. 고구마를 드시다 보면 검은 반점 같이 생긴 것이 보이는 고구마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고구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 무늬병인데요. 고구마 검은 무늬병은 수확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통해 균이 침입하게 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병하게 되는데, 검은 반점들이 생기며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 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독소가 생성되게 되고 이 상태로 섭취하게 되면 식욕감퇴,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세가 보이며
심하면 폐와 간을 괴사시키기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검게 변한 부분만 도려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전체에 퍼진 상태이며 열을 가하거나 익혀도 병균이 사라지지 않으니 꼭 고구마를 통째로 폐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되어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거나 속 쓰림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 고구마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탄닌과 악유질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각종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계속 먹는다면 위염의 위궤양까지 올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라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당질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더라도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하며 고구마 섭취 전후로 혈당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 성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군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군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 오래 익히기 때문에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고구마보다 훨씬 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의 경우 55, 찐고구마 70.8, 군고구마는 90.9 정도입니다.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많이 드시는데요. 이 고구마들은 당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는데요. 바로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있는 고구마인데요. 자색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야겠죠. 특히 자색고구마로 유명한 해남 자색고구마가 지금이 딱 수확철이라서 1년 중 지금밖에는 먹을 수 없는데요. 왼쪽 아래 버튼을 지금 바로 누르셔서 해남 자색고구마 구매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부정맥 등을 비롯한 각종 심장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장 약한 분은 꼭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해야 하고 옥살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하게 먹을 시 요로결석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텐데요.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mg에서 30mg 섭취하는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폐암까지는 생기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흡연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먹는 게 좋겠죠. 고구마 드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동치미입니다. 동치미 속 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특히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는데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첫 번째로 소고기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영양분이 소화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 고구마를 넣기도 하는데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고지방과 고단백 식품 중 하나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으로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데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호박고구마입니다. 호박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며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강한 편인데요. 호박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 하나이며 구워 먹거나 찐 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는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당도가 낮고 청량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세 번째는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하루카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인 꿀고구마는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의 맛있는 밤맛과 호박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촉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해남 꿀고구마를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왼쪽 아래 누르셔서 구매해 주시고 문의 관련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보라 발색물질인 안토시아닌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고요. 이외에도 자색고구마는 다양한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이고 속살도 보라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인기가 많고 수확 시기가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관하실 때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항상 맛 좋은 고구마를 드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 상처나기도 쉽고 상처나면 수분으로 썩거나 곰팡이 나기 쉬워요. 따라서 옆 고구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골라내서 먼저 드시거나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겉 건조 상태에 따라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 등을 깔고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썩기 쉽습니다. 말리는 이유는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예민한 뿌리채소로 습기 차지 않도록 종이박스에 구멍을 곳곳에 슝슝 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흙도 안 빠져나가고 보관하기 쉽게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주세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에 놓아주셔야 하는데요. 햇빛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온도 변화에 의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예민해서 옮기게 되면 환경이 변하면서 고구마 맛이 변하게 돼요. 옮기면서 상처가 나서 썩기도 쉬워지고요. 적당한 온도는 13도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아파트에서는 신발장 앞 전실이나 베란다 같은 곳이 되겠죠. 이제는 고구마에 대해 너무 잘 아셔서 누가 고구마에 대해 물어보면 고구마 박사라고 해도 되실 거예요.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달달한 맛도 좋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고구마를 먹을 때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고, 추가로는 가장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종류 4가지 그리고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게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하여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의 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인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한 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성분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능을 가집니다. 추가로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신경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서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소화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요.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인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장 활동을 활발히 해주고 대장암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는 100g당 86kcal로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 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노폐물과의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비를 개선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 풍부한데 이 녹말을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가 느리고 지방분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C와 E, 베타카로틴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 유발을 하는 활성산소 억제하여 주는 기능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 손상 막아주고 생성 촉진을 하여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고구마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 체내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로 인하여 고혈압 등의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을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판토텐산이 들어있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그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인데요. 고구마를 드시다 보면 검은 반점 같이 생긴 것이 보이는 고구마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고구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 무늬병인데요. 고구마 검은 무늬병은 수확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통해 균이 침입하게 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병하게 되는데 검은 반점들이 생기며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 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독소가 생성되게 되고 이 상태로 섭취하게 되면 식욕감퇴,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세가 보이며 심하면 폐와 간을 괴사시키기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검게 변한 부분만 도려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전체에 퍼진 상태이며 열을 가하거나 익혀도 병균이 사라지지 않으니 꼭 고구마를 통째로 폐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되어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거나 속 쓰림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 고구마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탄닌과 악유질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각종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계속 먹는다면 위염의 위궤양까지 올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라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당질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더라도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하며 고구마 섭취 전후로 혈당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 성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군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군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 오래 익히기 때문에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고구마보다 훨씬 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의 경우 55, 찐고구마 70.8, 군고구마는 90.9 정도입니다.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많이 드시는데요. 이 고구마들은 당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는데요. 바로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있는 고구마인데요. 자색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야겠죠. 특히 자색고구마로 유명한 해남 자색고구마가 지금이 딱 수확철이라서 1년 중 지금밖에는 먹을 수 없는데요. 왼쪽 아래 버튼을 지금 바로 누르셔서 해남 자색고구마 구매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부정맥 등을 비롯한 각종 심장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장 약한 분은 꼭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해야 하고 옥살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하게 먹을 시 요로결석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텐데요.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mg에서 30mg 섭취하는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폐암까지는 생기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흡연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먹는 게 좋겠죠. 고구마 드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동치미입니다. 동치미 속 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특히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는데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첫 번째로 소고기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영양분이 소화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 고구마를 넣기도 하는데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고지방과 고단백 식품 중 하나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으로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데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호박 고구마입니다. 호박 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며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강한 편인데요. 호박 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 하나이며 구워 먹거나 찐 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는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당도가 낮고 청량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세 번째는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하루카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인 꿀고구마는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의 맛있는 밥맛과 호박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촉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해남 꿀고구마를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왼쪽 아래 누르셔서 구매해 주시고 문의 관련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보라 발색물질인 안토시아닌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고요. 이외에도 자색고구마는 다양한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이고 속살도 보라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인기가 많고 수확 시기가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관하실 때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항상 맛 좋은 고구마를 드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 상처나기도 쉽고 상처나면 수분으로 썩거나 곰팡이 나기 쉬워요. 따라서 옆 고구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골라내서 먼저 드시거나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겉 건조 상태에 따라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 등을 깔고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썩기 쉽습니다. 말리는 이유는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예민한 뿌리채소로 습기 차지 않도록 종이박스에 구멍을 곳곳에 슝슝 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흙도 안 빠져나가고 보관하기 쉽게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주세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에 놓아주셔야 하는데요. 햇빛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온도 변화에 의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예민해서 옮기게 되면 환경이 변하면서 고구마 맛이 변하게 돼요. 옮기면서 상처가 나서 썩기도 쉬워지고요. 적당한 온도는 13도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아파트에서는 신발장 앞 전실이나 베란다 같은 곳이 되겠죠. 이제는 고구마에 대해 너무 잘 아셔서 누가 고구마에 대해 물어보면 고구마 박사라고 해도 되실 거예요.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달달한 맛도 좋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고구마를 먹을 때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고, 추가로는 가장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종류 4가지 그리고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게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하여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의 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인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한 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성분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능을 가집니다. 추가로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신경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서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소화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요.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인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장 활동을 활발히 해주고 대장암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는 100g당 86kcal로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 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노폐물과의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비를 개선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 풍부한데 이 녹말을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가 느리고 지방분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C와 E, 베타카로틴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 유발을 하는 활성산소 억제하여 주는 기능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 손상 막아주고 생성 촉진을 하여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고구마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 체내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로 인하여 고혈압 등의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을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판토텐산이 들어있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그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인데요. 고구마를 드시다 보면 검은 반점 같이 생긴 것이 보이는 고구마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고구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 무늬병인데요. 고구마 검은 무늬병은 수확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통해 균이 침입하게 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병하게 되는데 검은 반점들이 생기며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 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독소가 생성되게 되고 이 상태로 섭취하게 되면 식욕감퇴,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세가 보이며 심하면 폐와 간을 괴사시키기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검게 변한 부분만 도려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전체에 퍼진 상태이며 열을 가하거나 익혀도 병균이 사라지지 않으니 꼭 고구마를 통째로 폐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되어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거나 속 쓰림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 고구마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탄닌과 아교질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각종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계속 먹는다면 위염의 위궤양까지 올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라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당질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더라도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하며 고구마 섭취 전 후로 혈당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성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군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군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 오래 익히기 때문에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고구마보다 훨씬 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의 경우 55, 찐고구마 70.8, 군고구마는 90.9 정도입니다.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많이 드시는데요. 이 고구마들은 당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고구마가 있는데요. 바로 자색 고구마입니다. 자색 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있는 고구마인데요. 자색 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야겠죠. 특히 자색 고구마로 유명한 해남 자색 고구마가 지금이 딱 수확철이라서 1년 중 지금밖에는 먹을 수 없는데요. 왼쪽 아래 버튼을 지금 바로 누르셔서 해남 자색 고구마 구매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부정맥 등을 비롯한 각종 심장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장 약한 분은 꼭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해야 하고 옥살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하게 먹을 시 요로결석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텐데요.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mg에서 30mg 섭취하는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폐암까지는 생기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흡연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먹는 게 좋겠죠. 고구마 드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동치미입니다. 동치미 속 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특히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는데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첫 번째로 소고기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영양분이 소화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 고구마를 넣기도 하는데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고지방과 고단백 식품 중 하나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으로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데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호박고구마입니다. 호박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며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강한 편인데요. 호박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 하나이며 구워 먹거나 찐 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는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당도가 낮고 청량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세 번째는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하루카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인 꿀고구마는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의 맛있는 밥맛과 호박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촉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해남 꿀고구마를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왼쪽 아래 누르셔서 구매해 주시고 문의 관련은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보라 발색 물질인 안토시아닌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고요. 이외에도 자색고구마는 다양한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이고 속살도 보라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인기가 많고 수확 시기가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관하실 때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항상 맛 좋은 고구마를 드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 상처나기도 쉽고 상처나면 수분으로 썩거나 곰팡이 나기 쉬워요. 따라서 옆 고구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골라내서 먼저 드시거나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겉 건조 상태에 따라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 등을 깔고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썩기 쉽습니다. 말리는 이유는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예민한 뿌리채소로 습기 차지 않도록 종이박스에 구멍을 곳곳에 슝슝 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흙도 안 빠져나가고 보관하기 쉽게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주세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에 놓아주셔야 하는데요. 햇빛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온도 변화에 의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예민해서 옮기게 되면 환경이 변하면서 고구마 맛이 변하게 돼요. 옮기면서 상처가 나서 썩기도 쉬워지고요. 적당한 온도는 13도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아파트에서는 신발장 앞 전실이나 베란다 같은 곳이 되겠죠. 이제는 고구마에 대해 너무 잘 아셔서 누가 고구마에 대해 물어보면 고구마 박사라고 해도 되실 거예요.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달달한 맛도 좋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고구마를 먹을 때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고 추가로는 가장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종류 4가지 그리고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게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하여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의 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인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한 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성분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능을 가집니다. 추가로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신경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서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소화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인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장 활동을 활발히 해주고 대장암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는 100g당 86kcal로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 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노폐물과의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비를 개선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 풍부한데 이 녹말을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가 느리고 지방분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C와 E, 베타카로틴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 유발을 하는 활성산소 억제하여 주는 기능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 손상 막아주고 생성 촉진을 하여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고구마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 체내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로 인하여 고혈압 등의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을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판토텐산이 들어있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그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인데요. 고구마를 드시다 보면 검은 반점 같이 생긴 것이 보이는 고구마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고구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 무늬병인데요. 고구마 검은 무늬병은 수확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통해 균이 침입하게 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병하게 되는데 검은 반점들이 생기며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 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독소가 생성되게 되고 이 상태로 섭취하게 되면 식욕감퇴,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세가 보이며 심하면 폐와 간을 괴사시키기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검게 변한 부분만 도려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전체에 퍼진 상태이며 열을 가하거나 익혀도 병균이 사라지지 않으니 꼭 고구마를 통째로 폐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되어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거나 속 쓰림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 고구마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탄닌과 아교질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각종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계속 먹는다면 위염의 위궤양까지 올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라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당질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더라도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하며 고구마 섭취 전후로 혈당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 성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군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군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 오래 익히기 때문에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고구마보다 훨씬 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의 경우 55, 찐고구마 70.8, 군고구마는 90.9 정도입니다.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많이 드시는데요. 이 고구마들은 당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는데요. 바로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있는 고구마인데요. 자색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야겠죠. 특히 자색고구마로 유명한 해남 자색고구마가 지금이 딱 수확철이라서 1년 중 지금밖에는 먹을 수 없는데요. 왼쪽 아래 버튼을 지금 바로 누르셔서 해남 자색고구마 구매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부정맥 등을 비롯한 각종 심장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장 약한 분은 꼭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해야 하고 옥살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하게 먹을 시 요로결석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텐데요.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mg에서 30mg 섭취하는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폐암까지는 생기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흡연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먹는 게 좋겠죠. 고구마 드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동치미입니다. 동치미 속 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특히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는데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첫 번째로 소고기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영양분이 소화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 고구마를 넣기도 하는데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고지방과 고단백 식품 중 하나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으로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데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호박고구마입니다. 호박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며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강한 편인데요. 호박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 하나이며 구워 먹거나 찐 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는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당도가 낮고 청량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세 번째는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하루카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인 꿀고구마는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의 맛있는 밥맛과 호박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촉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해남 꿀고구마를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왼쪽 아래 누르셔서 구매해 주시고 문의 관련은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보라 발색 물질인 안토시아닌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고요. 이외에도 자색고구마는 다양한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이고 속살도 보라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인기가 많고 수확 시기가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관하실 때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항상 맛 좋은 고구마를 드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 상처나기도 쉽고 상처나면 수분으로 썩거나 곰팡이 나기 쉬워요. 따라서 옆 고구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골라내서 먼저 드시거나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겉 건조 상태에 따라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 등을 깔고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썩기 쉽습니다. 말리는 이유는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예민한 뿌리채소로 습기 차지 않도록 종이박스에 구멍을 곳곳에 슝슝 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흙도 안 빠져나가고 보관하기 쉽게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주세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에 놓아주셔야 하는데요. 햇빛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온도 변화에 의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예민해서 옮기게 되면 환경이 변하면서 고구마 맛이 변하게 돼요. 옮기면서 상처가 나서 썩기도 쉬워지고요. 적당한 온도는 13도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아파트에서는 신발장 앞 전실이나 베란다 같은 곳이 되겠죠.
이제는 고구마에 대해 너무 잘하셔서 누가 고구마에 대해 물어보면 고구마 박사라고 해도 되실 거예요.